남편분의 바람이 있다면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?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. 일단 저는 네 일단 잠은 따로 자고 아 잠은 따로 자고 그건 제일 중요한 거. 문 닫고 잤으면 좋겠어. 문을 닫고 문을 열어 놓는 이유는 뭡니까? 아직까지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마음 좀 열어놔야지 뭔가 눈에라도 이렇게 보이면 하루아침에 또 딱 문까지 닫고 주무시려면 문을 닫으면 좋겠다. 네. 둘째는 이제 매일 산책을 갔으면 좋겠다. 했으면 좋겠다고? 네. 내가? 여자친구가. 아, 중요한 건 거기였네. 중요한 건 거기였네. 아, 여자친구가. 아, 내가 아, 매일 산책을 했으면 좋겠다. 여자친구가. 본인은? 아, 저도 도울 거죠. 네, 여자친구가 힘들고 뭐 이렇게 이게 어렵거나 뭐 이럴 때는 다 드러납니까? 뭐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두 마리씩 할 때도 아... 있고. 근데 손을 뗄 때니까 같이 할 근데 이제 산책에서는 손을 떼겠다. 아 근데 이제 저도 노력을 할 거예요. 아 근데 양심상 네. 한 마리 아 진짜 아, 너무 안 하면 해주세요. 그리고 이걸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문을 닫아라. 문을 닫아라. 그다음에 산책을 책임져라. 예? 네. 네? 또. 아 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아. 아이 또. 아이 또 말해봐요 또. 나중에 만져가지 말고. 야, 아니 근데 진짜. 왜냐면 이게 상자가 보는 눈이 있거든요. 맞아요. 그걸 우리가 말씀드리는. 두 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저희한테 얘기하기 더 편하실 그럼요. 수도 있어요. 훈련하시겠으면 좋겠어요. 계속 나오네. 교육을 네,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. 네. 그러면 반대로 우리 예비 신부분이 나는 이거는 꼭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. 저는 난 포기 못한다. 문 닫고자. 문 닫고자. 문 닫고자. 그게 제 1번이에요. 큰일 나네. 둘 다 1번이야. 아, 문 열고. 그러니까 저는 따로 자는 것까지 오케이. 그래. 예전에 캔넬에서 문 열고 자자. 네. 문은 아직까지 자. 제 마음이. 문 열고 캔넬 문 닫는 건 어떻게? 아, 끝이 없다.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장도연 씨랑 어떡하시겠어요? 장도연 씨는 어떻게? 제가 누구 입장이라면요? 신부 입장이다. 어떡하시겠어요? 어떡하시겠어요? 문을 닫기를 원하시잖아요. 네. 닫아. 네. 그리고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다시 걸어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럼 어떻게 해요? 잠을 주무셔야죠. 아이. 이게 심리적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잠을 잘 주무신다면서요.